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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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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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주나 내가 주나 해보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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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찔러 찔러 찔러. 자 살짝 스태미너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가드하고 찔러 찔러. 안녕하세요, 뷰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형 방패로 물리공격은 다 막아내면서 창으로 콕콕 찔러찔러 하면서 딜을 넣는, 초보들도 영체를 소환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콕콕이 빌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 빌드를 연구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빌드가 커뮤니티나 다른 영상에서 소외가 되었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빌드에 필요한 아이템들 중 본편에서 얻는 것들은 위치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고정 댓글로 해당 아이템을 얻는 자세한 영상은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먼저 200레벨 기준으로 해서 스탯을 분배해 보겠습니다. 자, 200레벨 기준으로 생명력 50에 지구력 60, 근력기량 50 이상, 그리고 신비는 30 정도 찍어주면 됩니다. 이 이유로 레벨업을 할 때마다 근력이랑 기량을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지력을 조금 투자하긴 했는데 이거는 쫄구간 때 뭐 다른 무기를 써보려다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지력을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썸네일인데 오른쪽 위에 뜬 링크에 이 영상을 참고하면 DLC 시작을 쉽게 할 수 있고 맵도 거의 다 뚫은 채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 장비들 위치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살갗 대작업입니다. 본편 화상관 에이그레이 성당 축복에 있는 신의 살갗 귀인이라는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이 보스를 잡아야 에이그레이 성당 축복이 나오죠. 얘를 잡고 신의 살갗 대작업을 얻으면 됩니다. 다음은 지문석의 방패입니다. 흉조가 버린 대성당 축복에서부터 이제 숨겨진 길을 통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발광 전념을 얻고 이걸 얻은 다음에 구석으로 가면은 지문석의 방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방패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DLC에서 나오는 무화의 방패를 써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석의 방패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무기의 발을 전해인 황금나무의 맹세코 전해 위치입니다. 전쟁 배움의 낡은 집, 여기서 한시 쪽 위치에 있는 마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쫄을 잡으면은 황금나무의 맹세코라는 전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 타고 있는 이 쪼를 잡으면 황금나무의 맹세코라는 전해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매긴 무기의 발을 전해인 할봉입니다. 빈결호수에서 3시 쪽 현재 위치 마커 저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안 보이는 쇳덩굴이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쇳덩굴을 잡으면 할복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신의 살갗 대작업에는 할복을 넣고 피 변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장 가벼운 무기에 황금나무의 맹세코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어구 중에서는 휜가면이 필요합니다. 출혈 발생 시에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거는 왕조에 이르는 절벽길 여기 근처에 있는 1번, 2번, 3번 여기서 이제 침입자가 오는데 침입자를 처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오고는 자신의 중량에 맞게 알아서 잘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 탈리스만 위치입니다. 자, 다음은 대형 방패의 탈리스만입니다. 자, 알토 고원에서 황금나무를 향한 언덕 축복, 이 축복에서 4시쯤에 있는 마커 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레 상자에 대형 방패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호수옆 결정동굴 축복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길 따라서 계속 직진만 하면 왼쪽 벽을 타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상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상자 안에 창의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해 군주의 환희 탈리스만입니다. 이거는 로데일 지하 묘지에 있는 보스가 줍니다. 여기 보스의 피해 사제 에스거라는 보스가 있는데 얘를 찾게 되면 피해 군주의 환희라는 탈리스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DLC에서 얻을 수 있는 쌍두거북 탈리스만입니다. 에라크강 동굴 11시 쪽에 있는 지금 마커 혹은 뭐 신전도시 폐허 축복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됩니다. 절벽을 따라서 마커 찍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폭포 밑에 이제 동굴이 하나 있고 여기 안에 쌍두거북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이 장신구가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방어적으로 하기 위한 진주방패의 탈리스만입니다. 옛 유적 기습 축복에서 10시 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약간 캠프가 있거든요. 저 캠프 뒤쪽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자를 까주면 여기에 진주방패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방어적으로 하고 싶다 싶으면 창의 탈리스만을 빼고 이걸 끼면 됩니다. 이제 이 빌드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장점은 보스전을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컨트롤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해를 쓰지 않고 버프류만 쓰기 때문에 회복 물약에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피 관리하기 좋고 정신력 스탯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DLC 지역에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정의 쫄들, 특히 뿔전사나 신수전사들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드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쫄 구간에서 쫄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정의 몹들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많지만 하나하나 찔러찔러 하면서 쫄을 다 잡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굴에는 장사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터지지 않는 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스가 높은 곳에서 때리는 경우, 특히 베일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나 등 쪽으로 공격이 날아와서 방패로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오는 보스들은 조금 버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든 상태에서 보스들 패턴을 쉽게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DLC를 깰 수 있는 좋은 빌드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DLC 메인보스를 이 빌드로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신수 사자무부터 가봅시다. 버프하고 진입을 하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패를 든 상태에서 공격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방패를 든 채로 찌르기 때문에 쉽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잡기 같은 경우에는 방패로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만 굴러주면 돼요. 이제 방패로 막을 수 없는 공격이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이거든요, 보스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일 때만 이제 굴러주기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속 방패 든 상태로 찌르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방패를 살짝 풀어서 스태미너를 채우는 겁니다. 이제 공격을 막고 스태미나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가드를 풀어서 스태미나를 다시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태미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태미너가 다 닳아서 이제 뭐 약간 휘청거리게 되면 그때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해주면 이렇게 쉽게 보스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스전 진입하기 전에 황금나무의 맹세코 그 다음에 할복을 써주면 됩니다. 할복을 써주고 무기를 바꾸면은 안 돼요. 이제 이 할복이 이제 무기의 버프가 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가야 됩니다. 렐라나는 진짜 쉽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찌르면 됩니다. 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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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이제 스태미나 관리 한번 해주고 기다렸다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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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찔러. 끝.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수렁의 기사인데 얘는 출혈이 안 걸려요. 보면 이제 뼈다귀밖에 없기 때문에 출혈이 없긴 하지만 이제 방패 든 상태로 찔러 하면 됩니다. 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약간 뒤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방패로 안 막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막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방패 들고 찔러 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좀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때리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붙어서 찔러 이렇게 막 출혈이 안 터지니까 좀 데미지가 약하죠. 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보스가 한 두 마리? 출혈 안 들어가는 보스가 두 마리였나?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량 믿고 방패로 막으면서 이제 적당히 때리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점프하면 피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점프해서 피해주면 되고 방패로 막으면은 데미지가 살짝 달기 때문에 저런 속성 공격은 이렇게 계속 막아주고 때릴 타이밍이 좀 잘 안 보이죠. 얘는 이게 좀 열받아요. 그렇다고 빨리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 기회 생기면 빠르게 데미지 넣고 붙을 기회도 좀 잘 안 줘서 자꾸 이 때리면서 밀쳐내거든요. 열받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댕기던가. 이렇게 이거는 가드 했는데 이제 데미지 얻어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 타고 있는 애들, 얘랑 뭐 가이우스였나? 아무튼 걔도 말 타고 때리는데 요런 애들한테 한 번씩 가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가까이 붙었을 때 뭐 동상 걸려도 상관없고 어차피 물약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 8개 남았죠? 이럴 때 계속 찔러주고 마무리. 자, 이번에는 메인보스는 아니지만 메인보스급인 풍룡 베일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방패를 뚫고 물리공격을 해대는 경우가 많아서 열받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협력자랑 영체힘을 그냥 좀 빌렸습니다. 이걸 뭐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안 쓰고 잡을 수 있는 거지만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에이곤 부르고 그 다음에 기회 보고 영체까지 소환할게요. 얘도 이제 그 창으로 그 근접해서 데미지 넣기가 좀 열받거든요. 이렇게 브레스도 쏴야 되고 머리가 이제 라곤이 되기 때문에 찌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제 방패를 들고 찌르면 이게 사거리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서 이게 좀 때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영체힘 빌리면 됩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방패 들고 있다가 때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가드 한 거 이제 등 뒤로 때리거나 머리 위에서 때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이거는 가드가 왜 깨진 건지 잘 모르겠네. 스태미너도 많았는데 저거는 무조건 가드가 안 되는 공격인가? 자, 머리 찌르고. 이런 거 방패 들고 있으면 데미지 안 들어와요. 아, 이건 구르려다가 맞았네. 좀 늦었네, 타이밍이. 이거는 한 번씩 등에 맞을 때가 있어서 제가 굴렀거든요. 이것도 굴러주고. 오케이. 그러면 죽었죠? 잘 가고. 자, 이번에는 노장 가이우스입니다. 멧돼지 타고 댕기기 때문에 얘도 그 가드를 뚫고 데미지를 넣을 때가 좀 있어요. 머리나 뭐 등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가드 한 상태로 찌르기.
얘가 스태미나 좀 잘 달거든요. 이런 거 지금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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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드 하고 있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한테 조금 열받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뭐 얘는 출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 넣어주면 됩니다. 이 페이지 시작했고, 이 페이지도 뭐 똑같이 요거는 내려올 때 굴러서 피해줍시다. 그래야 딜 타이밍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때릴 수 있죠. 이거 봐, 이거 자꾸 이거 등을 때리거든요. 열받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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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방금 그냥 무리해서 한번 찔러봤어요. 아 잠깐만, 죽을 뻔했네. 오! 죽었다. 가드하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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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안 맞냐? 찔러 찔러. 마무리. 자, 이번에는 그림자 나무의 화신입니다. 얘도 출혈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가 상당히 3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지구전이 될 거예요. 얘는 원래 머리를 때려주면은 빠르게 잡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창으로 머리를 맞추기가 은근히 좀 열받아서, 네, 그래서 1, 2페이지 때는 다리를 때릴 겁니다. 다리라고 하기에는 뿔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여기 때리는 게 안전해요. 방패 들고 여기 때리면은 계속 찌를 수 있거든요.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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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계속 그냥 이렇게 찌르면 돼요. 기력 채우고 붙어서 계속 찌르기.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가죠. 출혈도 안 들어가고. 이게 데미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200씩 들어가는 거 이거 맞냐 이거? 아무튼 저기 뿌리 쪽이라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요. 머리 쪽 때리면 한 1000씩 가는데 이것도, 아 이건 좀 억까. 이게 방패로 막아지면서 때릴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억까당했네요. 원래로 막으면서 계속 데미지 넣을 수 있거든요. 저때 머리 때릴 수 있으면 머리 때리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 찔러주고, 자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에 버프 돌려주고. 그럼 딱 타임 맞거든요. 가드 바로 올리면 데미지 딱 안 맞아요. 버프 두 개 돌리고. 아 이거 잠깐, 이거는 가드 내가 살짝 내렸는데. 오히려 3페이지가 머리 때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2페이지까지는 계속 뿌리 때립니다. 3페이지는 머리 때리면 돼요. 근데 2페이지는 좀 가까이 붙게 안 만들거든요 얘가. 멀리 도망가는 2페이지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얘가 조금 열받습니다. 사실상 2페이지도 머리 때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계속 그냥 뿌리 때려볼게요. 계속 가드 올린 채로. 진짜 딜각 진짜 안 준다. 열받게 계속 뒤로 빠지는 거 봐. 그냥 진작에 머리 때릴 걸 그랬나? 일단 뚝심 있게 갑시다. 그래도 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나보다 얘가 먼저 죽을 겁니다. 오케이, 넘어갔고. 찔러주고. 자, 3페이지는 머리 때린 타이밍이 많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3페이지가 더 쉬워요. 나 버프 해주고. 나올 거고. 얘가 이제 뭐. 요 자세 딱 잡으면. 이제 방패 딱 들고 있다가. 이제 머리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제 3대 때려주면 돼요. 가서, 하나, 둘, 셋. 이제 또 가드 올리기. 계속 가드 올리고 있다가 이제 저거 자세 취하면 그때 때리러 가면 돼요. 자세 아마 또 잡을 텐데? 금방? 자세 잡았죠? 이제 방패 들고 있다가. 달려가서. 세방 됐고. 근데 얘가 두 번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세 잡았고 두 번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터지죠. 계속 가드 올리고 있다가. 자, 이렇게 두 번 터졌으면 다섯 대 때리면 됩니다.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 자, 이번에는 손가락 어머니입니다. 얘는 출혈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잡습니다, 생각보다. 자, 바로 가볼게요. 그리고 때리기도 쉬워가지고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가서 딜타임 됐죠? 찔러 찔러 찔러.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기다렸다가 이것도 그냥 계속 방패로 맞고 가위 붙어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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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만. 아, 까비. 자,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가? 찔러. 오케이, 마무리 됐고. 자, 이번에는 메스메르 잡으러 왔습니다. 자, 버프 해주고. 얘도 상당히 어려운 친구 중 하나긴 한데 그 물약 타이밍만 잘 잡으면 뭐 쉽습니다. 얘가 좀 물약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피관리가 중간에 막 몇 대 맞고 이러면 안 돼서 그게 좀 힘들데, 처음 거는 무조건 자 굴러서 피해주고 인간하면. 저는 뭐 타이밍 쉬우니까. 이게 왜 맞아? 잠깐 가드 안 올렸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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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 페이지 일단 넘어가고. 오케이. 자, 이 페이지가 좀 때릴 타이밍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붙었을 때 찔러 찔러 해주면 됩니다. 최대한 내가 붙는 식으로. 얘가 붙는다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붙어주는 식으로 해봅시다. 이게 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가드 올리고 있었는데 아닌가? 가드 풀었나 순간적으로. 찔러 찔러. 얘도 이제 출혈이 걸리기 때문에 뭐 데미지 잘 들어갑니다. 가드로 이런 거 막아주고. 아, 이거는 굴러서 피했어야 되는데. 바다 굴러온 거는 피야. 잠깐만, 아니 물량 먹는데 잡기는 반칙이죠. 아무튼 저 바다 굴러오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굴러서. 저거는 가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쳐맞긴 해도 아직 물약 5개 남았고 얘는 죽어간다는 거.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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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자, 기력 관리해주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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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출혈 터지면 너 죽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 많이 쳐맞았는데 뭐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봉오리의 성녀 로미나. 자, 가봅시다. 얘는 좀 그 약간 리치가 조금 애매할 때 있어서 잘 때려야 돼요. 잘 붙어서 잘 때려야 됩니다. 얘가 맞을 것 같은 거리에서 때렸는데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부패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엔간하면. 그래서 이제 피가 천천히 달기 때문에 피 관리 좀 잘해주고 그러면 쉽게 잡습니다. 이거 붉은 부패 걸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부패 걸려도 우리는 물량이 많고 가드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붙어서 데미지 넣는 식으로만 플레이하면 됩니다. 가드 올린 채로 붙어서 최대한 때리고 찔러. 오케이. 얘도 이제 출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만 잘 찔러주면 잡겠네요. 그리고 얘가 꼬리를 흔들 때 일단은 데미지 넣어보세요. 그 몸에 안 맞아도 저 꼬리나 이제 진의 몸통 뭐 저런 거 때려도 데미지가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그만 쓰면 안 될까? 원래 이런 거는 굴러서 피해야 되지만 그냥 가드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무조건 붙어야 돼. 무조건 그냥 붙어야 돼요. 찔러. 아니 방금 건 안 맞는 건 좀. 이제 얘도 이렇게 공중에서 찍을 때나 그 가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너무 안 준다. 찔러. 좀 거리 좀. 또 날라갈 거니 또? 설마? 아, 그만해라 진짜로. 어우 제발. 찔러. 아니. 찔러. 오케이. 아, 이 때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네 얘는. 자, 이번에는 미친 불랑인데 이성의 뿔장식 쓰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이제 저걸 쓰면은 발광에 걸릴 위험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일단 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발광에 걸리더라도 일단 어떻게든 물약으로 버티고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빨리 잡아주고 자, 이 타이밍에 영양 먹고 얘는 이제 가드를 하고 있으면 발광이 쌓이기 때문에 발광 걸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솔직히 이 페이지 때 발광 걸리면 그냥 거의 죽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드 해보고 계속 딜 우겨 넣을게요. 일단은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지금은 제가 스태미너 관리 그냥 아예 안 했거든요. 발광 걸렸네? 그 다행이네요. 얘가 이때 안 때려서 다행이야. 원래 발광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운 좋게 발광 때 데미지 안 들어왔고 잡기는 피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회복하고 찌를게요. 그냥 니가 죽나 내가 죽나 가는 겁니다. 찔러 마무리. 자, 이번에는 라단입니다. 라단 원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프 써주고 진입하도록 하죠. 자, 날아올 거고 굴러주고 이거는 무조건 굴러주세요. 그리고 가드 올리고 찔러 하면 됩니다. 찔러. 자, 살짝 스태미너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가드하고 찔러 2페이지. 자, 올라갔을 때 할복 한번 써볼까? 될란가 타이밍이? 2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얘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바로 가드 올리... 아, 안되네. 이게 안되네요. 나도 이게 처트라 되는지 몰랐어. 잠깐만요.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찔러. 자, 기력 관리 잘 해주고
찔러 찔러. 원래 기력이 한 반 정도 남으면 기력 관리 해줘야 돼요. 저는 조금 무리해서 때리는 겁니다 이거. 자, 얘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서 그냥 가드 올리고 있으면 됩니다. 중앙쪽으로 그냥 이거 굴러서 피할 필요 없이 가드 올리면 돼요. 이제 붙어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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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마무리. 라단이 이렇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코기 빌드로 모든 메인보스 잡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조금 더 좋은 빌드가 있으면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